안녕하세요. 저는 ESG 사회공헌 본부에서 국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팩트 프로젝트 1팀 백현재 간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는 뭐 아프리카 학교에 학교를 짓고 싶다, 뭐 식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콘텐츠 EX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다운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개편 업무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월드비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저희 팀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 참여본부 콘텐츠 기획 2팀의 디지털 캠페인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맡고 있는 유재영 간사입니다. 일단 저희 NGO의 대중 마케팅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원 상담 1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경준 간사입니다. 저희 후원 상담팀 업무는요, 대표 번호로 인입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 팀입니다. 02078에 7000번 전화 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ESG 사회공헌 본부 임팩트 프로젝트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메리 간사입니다. 국내에서 ESG 사업을 기획하고 또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업무를 다 맡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입사 후에 이런 팀도 있구나라고 생각 들었던 곳이 있나요? 저는 궁금했던 게 임팩트 프로젝트 1팀, 2팀 업무로 나뉘어져 있던데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이제 임팩트 1팀은 해외 사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국제 NGO 하면은 해외 사업이 정말 이 NGO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국내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해외에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장 꽂힌 그런 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질 수 없는데요? 임팩트 프로젝트 2팀은 국내에서 하는 ESG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지자체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임팩트를 창출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임팩트 프로젝트 팀에 현재님 계시잖아요. 공고가 떴을 때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 팀 소개를 했는데요. NGO만의 특징, 또 MZ세대가 느끼는 분위기 말씀해 주실 분 먼저 계실까요? 일반 회사에서는 사실 내가 맡은 업무 그리고 내가 맡은 그런 직무에만 국한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잖아요. NGO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고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에서 이제 탭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내가 하던 업무에서 잠깐 벗어나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또 MZ세대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맞아요. UK? 맞습니다. 맞아요. UK 아니고 6K요. 아, 6K요. 6K 팝업 스토어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라톤 하는 것도 맞아요. 직접 참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업무 시간에. 그쵸, 업무 네. 시간에. 이것도 업무니까요. 네. 업무의 연장선이죠. 그쵸, 그쵸. 하나, 둘, 셋. 오. 혼자 X. 그래요? 네 번 빠지지 않고 참여하세요? 저는 그게 걸렸거든요. 저는 출석률이 좀 많이 낮거든요. 컨디션 좋을 때, 가고 싶을 때, 이럴 때만 좀 가서. 진짜 애기시네요. 네. 300 추방 안 당하는 게 좀 다행이다 싶을 정도이긴 합니다. 저는 뭐 완전 5인데요. 어제 거의 사시지 않아요, 여기에? 저는 거의 오크를 하러 회사를 다니는 느낌으로. 그 정도예요? 네. 오. 어제도 축구했고, 네, 너무 재밌게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공대남이었습니다. 여기 이력서를 쓰는데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나의 살아온 경험 그리고 정말로 내가 왜 NGO에 오고 싶은지 써보자. 그게 면접관님들에게 잘 어필이 되지 않았나. 이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지고 다른 업무를 했지만 들어와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해보겠다 이런 다짐이나 아동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소서에 잘 담아내는 게 진짜 최고의 꿀팁이 아닐까. 아셨죠? 죄송한데. 죄송한데.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도 울었어요. 오늘도. 저도요.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울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성만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품지만 너무 깊게는 가지 않는. 네. 아~ 너무 그 아동의 감정 이입을 해버리면 사실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현재님처럼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눈물을 조금 더 흘릴 수 있도록. 이번엔 반반 나뉜 거네요. 저는 사실 자소서를 쓸 때부터 면접, PT 발표까지 싹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정업계 NGO에서 일했던 경험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항상 엑셀파일에 다 정리를 해놨었고 그리고 자소서 질문도 한 저는 200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다 아무 질문이나 해봐라 그럼 내가 3초 안에 무조건 대답할게 하면서 진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진짜 친구랑 놀 때도 아무 때나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해줘요. 너의 장점 세 가지를 지금 말해봐 이러면 제가 3초 안에 그걸 빨리빨리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장점 세 가지 계획적이다. 빠르다. 아이들이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면접에 들어가서도 이게 되게 떨리지 않았던 것 같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NGO MBTI 결과 나왔다고 하니까 벌써요? 저는 ESFJ가 나왔네요. 실제 MBTI하고 다르게 결과가 좀 나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 J 빼고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정말요? 저는 원래 INTJ인데 NGO MBTI는 ESFJ가 나와가지고 역시 회사랑 실제 성격이랑 되게 다르게 생활을 이중생활하고 있어요. 이중생활. 저는 가운데 ST가 두 개가 다르게 나왔는데 조금 납득할 순 없지만 네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이제 E고 저 혼자 I인데 팀원마다 각자 다른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문서들을 봐야 되고 이런 그런 업무 스타일이 이번 이 NGO MBTI에 묻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팀마다 업무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포지션도 다르다 보니까 NGO MBTI도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같습니다. ESFP. 성격과 업이 완전 일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뽑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소서 원탑은 바로 나다.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공을 들여서 썼다라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며칠 걸리셨어요? 공고 떴을 때부터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 마감까지 계속 쓰시는 거예요? 수정? 저는 마감 날 제출합니다. 와. 저도 아까 제가 원탑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티탑 안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고가 뜨기 전부터 자소서를 미리 써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관 특성상 되게 작잖아요. 쓸 수 있는 그 길이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이 업무를 나의 경험과 빗대어서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는지를 적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 팀원들과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룰 것인지도 같이 적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도전했고 시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성공했고 거기서 뭘 배웠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소서 첨삭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나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나만큼 취업 스펙 쌓기를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거리가 되게 멀어요. 거리가 뭐세요? 이 질문과? 네, 얼마나 멀길래. 얼마나 멀리 있길래. 어쩌면 저처럼 되게 조금은 게으르고 평범하게 사는 NGO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정형화된, 수치화된 스펙들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점수, 뭐 몇 가지의 자격증 이런 내용들은 되게 없었는데 내가 가진 시간들을 내 것으로 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좀 썼던 어떤 경험들이 스펙 아닌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이런 취업 포트폴리오를 MZ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취업 포트폴리오요? 네, 취업 포트폴리오요. 저도 운영을 했었는데 팔로워 1000이 넘었었거든요. 플러스 여기 계셨네요. 봉사 경험이 뭐 1년에 3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많이 많이 채웠었는데요. 그런 경험들, 또 교내 활동들을 잘 정리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어요. 키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취업 포트폴리오를 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개인 계정이 아니라 아예 취업 계정을 새로 파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업 포트폴리오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파서 네,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역량 면접 PT 대결을 한다면 내가 가장 자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질문을 또 제가 뽑았는데 오, 제일 자신 있으신가 봐요. 공교롭게도 이건 저를 위한 질문이 아닌지 200개, 200개. 그쵸, 그쵸. PT 면접 주제가 홈페이지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발표를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또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50번씩 홈페이지를 돌아보거든요. 50번이라니. 약간 징한 것 같아요. 잘못 걸리면 안 돼. 사실 이 주제를 받고 전 너무 반가웠던 게 평소에도 홈페이지 보면서 아, 이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고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제가 PT 발표 준비했던 걸 그대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의미가 지금 깊고 좋았습니다. 저는. 와. NGO 캠페인이나 행사 참석률은 이 중 내가 가장 높다. 같아요. 저 여기 가방도 들고 왔는데 무슨 가방이에요? 여러분 이 가방 보이시나요? 이 가방이 이번에 수원에서 받은 가방인데요. 이게 맹그로브 씨앗이어서 이걸 심으면은 환경 생태계가 복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캠페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하루팔찌 들고 오셨네요. 네. 기관에서 하는 긴급 구호 사업 후원 을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팔찌예요. 근데 되게 작은 악세사리 하나가 팔목에 있으면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잠깐이나마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면접 봤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답변하고 싶은 또 더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저는 있어요. 흑역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심층 면접 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하고 로봇 수준으로? 네, 거의 3초 답변으로 계속 기계적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서 면접관님께서 숨 한번 쉬고 답변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차분한 마음을 갖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자님 반갑습니다. 네, 1분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또 답변이 이렇게 나오네요. 톤이 벌써 네. 그때 톤이에요. 혜리님은 왜 일반 회사가 아닌 NGO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반 회사가 아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NGO 기관에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부 시절 때부터 교내외 활동으로 NGO 관련 활동, 봉사 경험들을 많이 쌓아왔는데요. 이 활동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NGO 기관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굳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답을 너무 야무지게 잘해가지고 야무졌나요? 완전 너무 야무져요. 다원님 면접 방식도 조금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PT 면접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은 날 심층 면접이 들어갔었는데 PT 면접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면접 보고 그 뒤에 또 영어 면접도 따로 봤었던 것 같아요. 부서마다 굉장히 다른데 영어 면접이 필요한 곳에서는 영어 면접을 보고 또 아닌 곳에서는 서술을 보기도 하고 또 둘이 같이 하는 부서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달라서 면접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영어 면접이라고 하면은 되게 긴장되고 어렵다고 너무 긴장했어요. 맞아요. 저 진짜 짧게 초등학교 영어 수준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신감 있게 말해서 공부장님께서 진짜 영어 잘해 보였다고. 잘해 보였다. 그 누구도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비웃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냥 자기 있는 감정 그대로 자신감 있게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에게 진심인 사람들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으시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 것 같아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면 NGO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너네는 저녁 회식 없어? 이제 이런 거 팀장님이 모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그런 거 없잖아요. 점심 회식만 있지 않아요? 네네. 그마저도 별로 없고. 맞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중에는 또 이제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급히 이제 뭐 반차나 휴가를 쓰시고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아프니까 얼른 가봐라 하는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되게 그 가정이 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크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뭔가 NGO가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취업에 대해서, NGO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MZ 세대분들도 이렇게 NGO 취업을 많이 원하실 것 같고 지원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지원해주시면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와! 와! 와!